경기 때 동이랑 오명할 거야. 지금부터 익숙해지자. 경기는 똑같이 갈 거야. 경기 때. 주부로 아빠가 주부로. 아, 쭉쭉 가라. 감, 감. 예스. 쭉쭉. 오케이, 하이트 주부로. 판은 이렇게 나눠놨지만 어리석은데요, 그지? 그렇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 형들을 너희들이 어리다고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배우고 이 형들을 이겨야만 이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거야. 알지 알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직 어리니까가 아니야.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경기하는 동안은 좀 더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하려고 노력해. 꿀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실수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운동이고 팀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격 맞추려고 하고 나가는 타이밍 안 되면 실수하면 다음번에 한번 되잖아. 다음번에 안 되네?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 좋아지는 거지. 무서워서 못하고 그래버리면 발전이 없어.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려고 또 서로가 말하고 맞춰가고 하면서 경기를 하는 거야. 후반전에는 또 두세 명 또 바꿔줄 거야.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계속 하려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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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미리 주고 내가 빠져들어가서 박스 안으로 잡으면 내가 그래서 안쪽으로 줘서 뺏기는 거보다는 사이즈 줘서 사이즈 몰아놓고 이게 시리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야. 골을 쓰면 못 팔린다. 사이드백 이제 진화가 이제 나왔을 때 볼 받으면 이거 한 번씩은 벌려도 돼. 그래서 그 벌려야 얘네들이 벌어지잖아. Yeah!
스윙 안 되게, 스윙 안 되게, 스윙 안 되게. 맨날버 찬스 우리가 라펠. 나이스! 손하지만 매일 경기 때 근데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잖아. 우리 이렇게 경기 뛰는데 15분 처음에 경기 때서 생각했어. 근데 그 이상을 넘었단 말이야. 다음 번에 또 힘들어. 왜? 시간이 또 늘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조금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 생각한 것보다 열심히 해줬고 가격도 너무 좋았던 거 같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하는 거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데 마지막에 그런 찬스를 왔을 때 나보다 동료가 좋은 집에 있으면 한 좋은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습을 그대로 안 주잖아. 시합에서 여기서 나 욕심을 낸다고 내가 주잖아. 그럼 다음번에 그 친구가 나한테 안 줄 것 같아. 더 좋은 자리 있으면 해준다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팀이 하나로 조금씩 다치는 사냥이라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보다는 조금 이타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고 있는 자리에 선수들한테 패스를 하다 보면 이사이도 신전심이야. 나중에 말 안 해도 내가 돈 깨서 계속 한다. 그런지 알지?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됐다, 됐다. 상훈 어떠세요? 상훈이었어? 상훈이었어. 몸싸움, 몸싸움 하더라고. 오빠가 그냥. 아, 나 누군가의 수상. 네가 그래도 힘들어도 그렇게 자세히 치고 나왔구나, 상훈이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다 완전체가 안 되는 불구하고 나는 하면서 와, 그래도 애들이 영리하거나 빠르구나, 받아들이는 게 빠르구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다 느껴지는 거야. 처음에 어색했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오늘도 이 감독들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지죠. 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알던 뭐 뭐가? 선수들이 빨리 새벽마다 운동하고 있어. 복귀하려고. 선수가 없으니까. 새벽마다 6시 반에 나 운동하고 있잖아. 복귀하려고. 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하고 재밌죠. 그 저 키 작은 사람 했을 때는 그냥 저기 사이드이지. 사이드에서 그냥 프리킥 했을 때 그때 그냥 한 명 가가지고 한 명 쓰는 거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힘들어. 워낙 잘해가지고 아라늘에게 미끄러진 거. 아, 결국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동진이 형이 그랬잖아요. 되지도 않으면서 왜 붙냐고. 아니 진짜. 아니 미끄러.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해. 몰래 가서 한 번 지나가면서 한 번 씩 오는 건데. 너 지금 좀 알아. 와, 와, 알았어, 알았어, 그만 와, 그만 와. 와,
70kg. 그거 70kg. 아, 이렇게 초대성으로 찍어내가 안 돼. 동준이랑 지났던 날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제일 좋았던 거요? 아, 힘든 게 좋았던 거. 여기 와서 힘들게 운동한 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F 감성 뭐야? 저는 팁니다. 형이랑 연락했어요. 여기 힘들다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말해줬어요 그건. 힘들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옆에 이름 없어요. 뭐야? 거기는 좋대요. 여기요? 휴양지에서 좋다고 하긴 하는데 뭐 딱히 근데 막 뭐 하거나 막 그럴 건 없다고. 보고 싶진 않아요. 네? 보고 싶어요? 뭐 딱히 그냥 보면 보는 거고. 전 찍지 말아주세요. 신진 찍어야 돼, 신진. 동갑이에요? 네, 동갑. 친구예요, 친구. 얘는 진짜 찍지 마요. 네, 너 진짜 안 돼. 말을 너무 많아. 너 힘들어하던데. 당쓴 사람이야? 마녀사냥이, 마녀사냥. 성훈아, 아니, 형이랑 방쓰랑 성훈이한테 물어. 성훈아, 아니, 진짜요? 성훈아, 형이랑 방쓰면 어떨까? 성훈이 형 느낌이 120, 성기 정도 되거든요. 아빠, 너 진짜 힘들다.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너가 문제인 거야. 아니, 진짜 너무 인정할 건 해. 아니, 이거 지금 가장 인정할 건 해, 진짜. 아니, 근데 내가 피해를 주지 않잖아. 내가 피해를 주지 않잖아. 이거는 다 피해야. 상윤 형한테 물어봐야지. 피해를 주지 않잖아. 다 피해야.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전주이랑 끝나가는데 어떠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호동님 하는 거 어땠어요? 네? 그렇게 1차 동기요? 재밌게 해요, 재밌게. 일어나기 싫었다. 맨날 아침마다 저랑 같이 아 오늘 며칠 남았냐. 아니 그런 거 없어. 네, 거의 다 끝나가지고 좋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성장이 있으면 좀 웃겨서 몸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1차 조심하고 끝나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선수들도 그렇고 다 잘 버틴 것 같고 또 그만큼 또 잘 버틴 만큼 또 몸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올라온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감독님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겠지만 만족합니다. 예, 표정 보세요. 힘들어 하잖아요. 진현 선수의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제는 막 표정이 심하니까 잘해야지 이제. 항상 땀이 안 되는 운동하고 감독님 몸이 진짜 좋아요. 감독님 맨날 웨이트 하신대요, 감독님. 푸시업 하신 거예요. 왜 뭐,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할 말이 있나 뭐. 이따오도 해야지. 목걸이는 정말 어때? 태국스럽네. 어울려요. 좀. 승기 형 너무 이렇게 운동하는 것만 찍어주지 마세요. 네, 계속 놀다가 지금 뛰는 척하고 있는 거니까. 노는 거 찍어야 돼요, 노는 거. 여기 막 구석탱이에서 막 맨날 숨어가지고 막 쉬고 있거든요. 감독님이 바짝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가 분량 많아서 좋대요. 맛있어요. 많이 찍어드려야겠어. 너 우연 말잖아. 우연 말 아무튼 보내줘. 어? 아 어머니. 여보,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다음에 제가 식사 한번 추어탕으로 대접하면서. 그 웨이트를 끝나고 성기가 멋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에피소드에 올해 무슨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날 것 같아. 영호가
그런 것 같아요. 어, 나 얘가 런닝머신을 한다고? 이야, 나 진짜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기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훈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되게 열심히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말, 뭐, 누구나 게을림 피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밝게, 힘들지만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을 해요. 부상자도 없이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 가면 이제 다 연습 경기로 이제 실전 같이 이제, 근력도 맞춰야 되고, 실전 감각도 익혀야 되고, 그걸 한 3주간 좀 맞추면 좋은 어떤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킬로씩 빠졌어요? 저요? 전 몸무게가 쪘는데요. 잘 근육이 늘었어요. 내가 봤을 때. 시원 선수는 몇 킬로 빠졌어요? 저 근육이 쪘어요. 아, 근육 쪘어요? 아, 다 근육이 찐 걸로? 근육이 쪘어요. 이건 근육이 쪘어요, 이거. 아니, 이거 잘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힘든데 살이 찔 수가 없다니까. 무조건 근육이 아니에요. 어때요? 뛴 것 같아요? 몸무게요? 한 원래 한 82였는데 비슷해요. 다들 근육 쪘다고 다 그러던데. 아, 예. 근육이 많이 쪘어요. 그다음 재봐야 될 것 같아요. 걸어서 온다. 나갔을 때 얘가 커버할 수도 있고 또 얘가 이렇게 와 있을 때 네가 못 나가면 얘가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제 전지훈련 끝나가는데 어떠셨어요? 힘들었어. 힘든 기억밖에 없으세요? 네? 힘든 기억밖에 없어요. 힘들어. 차이나? 필리핀스. 노스 코리아. 했어 했어. 아 했어? 했어. 아 했어? 아 트라이. 네, 이번 주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좀 약간 소감? 한 달 겪어본 소감? 아 이제 아 이제 힘든 운동은 거의 다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한 번 더 할 것 같아서 무서워. 다 perguntando o que você mais aprendeu na primeira temporada, pré-temporada aqui. O que você mais fez, o que você aprendeu? O que eu mais Como fiz? Foi? É. Corri pra cá. I'm dead. 얘들아, 볼 어때, 하나? 신진아, 상훈아. 영우이 그 부산 숙소에 갔다 와. 얘가 수비 못 해주는 거를 네가 거의 다 해줘. 그러면 되잖아. 얘가 앞쪽에서 누르는 게 낫지. 네가 나가는 거보다. 그 저 보니까 네가 저까지 갔는데 영우가 여기 와서 패스를 잡았는데 얘가 묻어치니까 백패스 나갔어. 근데 너한테 킥이 갔는데 네가 하긴 했단 말이야. 근데 영우 여기서 놀고 있더라고. 그걸 영우가 하는 게 낫지. 아싸리. 그냥 대주고서 봐놓고서 영우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열렸을 때 영우가 탁 잡아서 돌았으면 그때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나가지 말고 많이 해. 상대 30m 있지. 여기 넘어갔을 때는 언더리 오발이 여기서 나가도 돼. 하프페이스로. 근데 여기서는 좀 자제를 해서 얘를 좀 앞쪽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push and then you come like this and just move to the side and then if the one player comes behind and then we push high and then we stay with them and just defend and then you drop. No, we did a lot of times. 네, 포항에서 저희가 이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Always I was like behind them. 항상 이제 1루 뒤에서 하고 이제 트랜지션을 하면은 이제 또 팔로가 그때 나가서 이제 1루가 뒤에 오고. 전지 훈련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약간 소감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소회? 어땠어요? 아, 1차? 이제 가는 줄 알아 설렙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주가 엄청 힘들고 또 해야 될 일이라서 그 가는 주이긴 한데 그 가는 게 있게 되는 힘드니까 그래서 충실하게 또 하다 보면은 다가오지 않을까 가는 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이게 좀 고강도로 훈련 많이 했잖아요. 좀 그거로 인해서 뭔가 좀 시즌이 더 그래서 더 기대된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 2차 때는 또 어떻겠다 약간 그런 거. 일단 올 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고강도 훈련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또 골키퍼들은 훈련을 더 힘들게 해야지 그게 이제 약간 골대 안에 섰을 때의 그 자신감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아니면은 또 시즌 들어가서는 그렇게 고강도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해야지 또 그런 실력들이 또 경기장 안에서 또 발휘가 되니까 예, 더 긍정적이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매년마다 이런 동계훈련은 맞이하고 싶지 않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요.